안녕하세요. 고시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보 부동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. 과연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? 상대방 기물이 한 락도 풀어지면은 실패가 됩니다. 상대방은 기물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. 여기 있는 상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장군 치면요. 이런 식으로 장군 치면은, 멍 군. 기물이 벌써, 풀어졌죠? 이거는 실패입니다. 상대방 기물이 하나락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포가이조로 넘어가고요.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. 그 다음에 이상 먹으면 못 이깁니다. 상 먹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와서요. 이쪽으로 넘어갑니다. 예, 이쪽으로 거의 다 왔죠? 알고 나면은 아주 쉽죠? 이렇게 와서 저 상을 넘어서 장군 치면 됩니다. 다시요. 오고요. 이 자리 와서 저 상을 먹으면 안 됩니다. 상은 포따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와서 장군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